코스피가 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와이라노 종목들 뭐 보시다시피 뭐 크게 급락을 했던 건 아닙니다만 아마 관심이 많은 종목들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볼까요, 고모님? 일단 제가 이게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제 첫 방이었는데 제가 지난주가 아마 쉬는 날이라서 맞아요. 내용을 제가 조금 잘 이해를 잘 아, 못해가지고 당일날 이게 빠져야 되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한 종목 중에서 이제 제목이 와이라노라는 게좀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런 의미인 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종목들이 개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세 하락을 하는 종목에서 진짜 여기서 갖고 있어 버텨야 돼? 아니면은 그냥 도망가야 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용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이제 올라가는 주식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르는 종목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오르질 않아요. 그러고 맞아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아, 이런 프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 선택해 주면서 올라간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아,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종목들이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맞아요. 선택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쪽에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면은 뭐한 이름을 억할까 뭐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떨까? 할까? 요거 어떻게 할까? 사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돼? 갖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의 선택이 되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기대를 좀 다음 개편 해보고. 때 기획회의부터 같이 해주신 걸로. 일단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을 보세요? 오늘은 일단은 삼성전자 한번 삼성전자부터 봐야 될것 가겠습니다. 같아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추세가 이제 좀뭐 그래프가 망가졌다랄까, 추세가 이제 하락 쪽으로 든데 진짜 삼성전자 지금 진짜 버텨야 될까 도망가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버텨보자. 하지만 버텨보자. 버티는 폭은 높지 않다. 순식간에라도 올라가면은 팔고 도망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거의 한 달간 3,700만 주를 계속 매수를 했어요. 주가는 계속 빠졌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한 2, 3일 사이에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매도 쪽이지만 그래도 기관이 매도 쪽에서 매수를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의 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쪽에서는 약간의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어떤 하락 이후에 지금 어떤 버팀 자체, 그러니까 계속 눌림으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 개인 저 기관들도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뭐 축이 세 개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모바일 이세 그렇죠. 개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가전 쪽에서 이제 TV, 스마트 이제 모니터인가요? 요게 작년 12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거의 뭐 하루에 한 개꼴로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상당히 그쪽도 호조고, 그다음에 모바일 쪽은 폰이 이제 지플립부터 해갖고 새로 신형이 많이 나는데 요게 상당히 좀 핫하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반응도 좋고. 그럼 좋은데 문제는 이제 디램 가격이 반도체 반도체인데 쪽인 거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4분기에 피크를 치고 내년부터는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 과잉으로서 가격이 많게는 한8% 이상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지금 선반영되면서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했던 게 아닌가. 그러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으면서 그러니까 올랐다기보다는 어떤 정지점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의 뭐 테이퍼링 연계되면서 글로벌 시장 연계되면서 그렇죠. 약세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상당히 좀 억눌려 왔다라는 생각인데 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냥 빠지겠느냐라는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좀 추세 자체는 좀 밀리는데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전고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빠지는 쪽이 아니게 현재로서는 크게
어떤 시장 자체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36조였는데 올해는 분기 평균 13조거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은 거의 한 작년 대비해서 50%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적 좋고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벌어진 현상인데 여기서는 계속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단기 반등할 때는 일단은 현금화 시켜놨다가 다 재차 빠지고 그 이후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어떤가 해서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 쪽에서 한 7만 3천 원 정도에 매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개인들의 사랑은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또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버티면서 현재 뭐 7만 3천 원 선에 좀 매도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런 종목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또 이 아시아나 인수 부분도 또 내년으로 또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한항공 관심 갖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아시아나 그 이제 합병권은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공정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게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이어나는데 그러니까 독과점 때문에 이러는 현상인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할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네, 네.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좀 시간 벌어서 좀 누그러뜨리자라는 쪽에서 이제 악재로 좀 나온 것 뿐이고 네. 현재는 이제 유가 문제예요. 오히려 유가 네. 때문에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싸움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여행업 자유화, 뭐 이런 네.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은 이미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의 하락은 아무래도 유가와 맞먹는, 그러니까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가가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저점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으로 62불에서 최근에 80에 오는 신고가까지 나왔죠. 맞아요. 아무래도 네. 영업 그 이 회사의 이익 개념은 유가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위드 코로나에서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갔다면은 네. 이제는 그거에서 빠진다 그러면 어느 게 세느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프를 잠깐 보실 수 있다면은 네. 좀 전에 제가 삼성전자도 자세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오느라고 열지를 못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지 그래프 보면은 일단 일봉상인데 지금 62동, 121동 평균에서 딱 걸려 있죠. 여기서 반등하느냐 마느냐인데 만약에서 빠진다면은 이 기존에 거래된 물량들이 다 매물화가 되죠. 그렇다면 쉽게 올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등할 구간이다. 진짜 버텨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하락을 했죠. 당연히 코로나 번지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네.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어요. 그럼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실적이 어땠느냐. 1700억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LCC 저가항공사는 완전히 항공, 그러니까 승객만을 하지만 이건 카고 쪽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으로 잘 버텼거든요. 네. 올해 실적은 1분기에만 작년 실적을 거의 달성했어요. 올해 온분기까지 실적을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8천억까지 나오거든요. 작년보다도 8배나 올라가는 거예요. 선반영된 측면은 있지만 현재 유가 때문에 빠졌다면은 유가가 지금 고가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유가도 일정 부분 충분히 조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100불 간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주가는 여기서 멈추고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전에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전고점 35,000원 선절가는 매물대
이하로 빠지는 3만 원으로 짧게 설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항공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빠졌는지 좀 설명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유가 악재가 큽니다만 이 또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버틸 만한 종목입니다.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 함께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셀트리온 했는데 참 셀트리온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에요. 네. 진짜 셀트리온 최근에는 개인들의 어떤 그 뭐랄까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들 매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실망해갖고 좀 떠나 있는데 분들. 이제 기존에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지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액 주주 운동, 지분 매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요. 매도를 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한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거기다 지분을 이제 몰아줄 수는 없이 자기 걸 계좌를 넘길 수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신고하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한쪽에서 매도 그러면 이제 일제히 때리는 거죠. 뭐 그런 쪽에 지금 극을 하는데 아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개인들이 말은 그렇게 했고 얘기를 해도 네. 실제 매도 의 어떤 그 실행에 옮기기에는 내가 막 너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데 이게 하여튼 운동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400만 주가 모였다 그래요. 지분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 적진 않아요. 개인들의 지분이 이게 한 64%가 되거든요. 거기에 공매도 이제 얘기가 이제 원래 이제 주가 이제 공매도가 주 내용이죠. 근데 공매도는 최근에 한 8%대 정도, 7.8%대까지 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게 쑥 빠지는 건 아니고 상대 주가가 빠지니까 더 이상 뭐 공매도 치기도 곤란하고 공매도 한 사람이 이제 살려니까 좀 올라가야했을 텐데 이런 쪽에서 계속 지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축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가장 지금 얘기 나오는 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이제 백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쪽인데 아 지금 당연히 좀 양수가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이나 돼야 지금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문제는 이제 백신이 벌써 여러 국가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FDA 승인을 받느냐, 뭐 패스트트랙 빨리 가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알약 그런 형태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런 쪽에서 보면은 나와도 상용화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문제는 이 백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그 놈들이 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 2, 2, 2, 3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네. 기술을 갖고 있어야 우리나라도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늦을 줄 알면서도 지금 돈을 투자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이유거든요. 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더디더라도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치료제 쪽인데 치료제도 머크에 한 발 늦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치료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까지 내년쯤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머크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제가 우리가 뭐 약국에서 이제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서 이제 사 먹는 간단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건 한 번 치료하는데 한 90만 원 드는 뭐 맞아. 5일씩 연속해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완치율은 한 50%인데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증 환자한테 이제 백신도 안 되니까 이제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상용화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쪽이라면은 어차피 이게 좀 대상도 문제고 그래서 머크는 이게 개발한 이후에 그걸 이제 상용화시킨다고 이제 오픈한다고 얘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복제 비슷한 그게 이제 카피약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만큼 가서 따라갈 수 있겠냐 그런 그 우려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좀 상당히 희석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너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현재 지금 바닥에서 지금 어떤 그 박스권 지지대를 형성하고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빠졌으면
뭔가 바뀌는 모양새가 모멘텀이 거래량이 아니면은 네. 어떤 뉴스예요. 근데 뉴스 거리가 나올 건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다른 기존의 그러니까 렉키로나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네, 그 네. 이전에 했던 어떤 신약 관련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재료가 좀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새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측면에서 네. 현재로서는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가격대에서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하긴 뭐하고 상승 시에 일단은 매물대가 한 2만 5천 원 선에서 매물대 25만 원 선에서 매물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 24만 5천 원 정도의 단기 상승을 하면 일단은 그 점에서는 도망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한 24만 5천 원 선에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와이라노는 인성희 고문,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